창업 중소기업은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데 은행은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아무래도 은행 문턱이 높은 편이죠. 지금이 회사가 성장하는 데 딱 중요한 시점인데 고민입니다. 많은 중소기업들과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기업금융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어휴, 저기 저 기계들 저것도 다 자산인데 아깝네 정말. 아, 오늘도 열심히 일해볼까? 아 맞다! 동산담보법이 있었지? 어디 보자. 중소기업의 동산자산 600조 원, 실제 담보대출로 활용되는 자산 2천억 원, 기계설비나 지식재산권을 더 활발하게 담보로 이용할 수는 없을까? 자, 산업금융과 지금부터 작업 시작입니다! 동산담보 활성화가 더딘다는 이유 중 무엇이 진짜 문제일까요? 책상 앞에서 고민만 하지 말고 우리 현장으로 나가볼까? 네, 좋습니다. 기술력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저희 창고에 18만 개의 장난감 재고가 있어요. 저희 회사 특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좋아, 의욕이 활활 타오르는군. 과장님, 다른 기관들의 협조도 필요하겠죠? 그렇지. 법제는 법무부, 등기 규칙은 대법원, 지식재산권 제도는 특허청의 협조가 필요하지. 역시 우리 과장님, 저는 감정평가, 기계거래 등 금융권 밖의 일을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고! 금융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600조 원의 동산 자산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미 미국, 일본에서는 동산금융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한국도 선진화에 발맞춰 나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자금을 유통하면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곳 금융 분야의 혁신으로 이어질 겁니다. 정부의 동산담보정책 활성화에 힘입어 항공발전기부터 항우까지 다양한 동산자산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이 특허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덕에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어서 참 기쁘네요. 금융의 패러다임이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전환되며 혁신성장을 이끄는 금융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